최고의 명품 부가님이시죠. 저희 삼식의 부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함성. 자, 그런 장면을 나오고 왔네요.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팬들끼리 단합된 이 모습을 진짜 보기 드물군요. 네, 보기 드물때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우울했어요. 참 네. 아직까지도 팬분들끼리 이렇게 또 단합된 모습을 이렇게 되구나. 오늘도 처음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 멋있는 장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또 계시는 분들이 또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슬슬 아니 왜 나가세요? 거기 그냥 같이 합성했으면 되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기 거기 구석에 있으면은 카메라가 거기 안 들어가요. 거기 같이 앉아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노래 하나 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그 에너지가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노래 괜찮아요? 갑시다. 좀 태우고 이제 또 들어오실 분들 또 들어오시니까 이제 한번 더 슬슬 시동을 한번 또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잔잔한 노래 하나 더 가보는데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고맙소. 네? 고맙소. 고마워요? 네. 네네. 아니 신랑한테 일단은 저기 고맙다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네. 네.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저기 뭐 물어보고 그러면은 가족끼리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더 해줘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개새끼예요, 진짜로. 나쁜 놈 새끼고. 내 가족, 내 와이프한테, 좀 해주고 그래야 돼요. 맞죠? 예. 네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또 흑심을 품고 있나? 네네. 자, 고맙소라는 노래, 한 곡 더 모셔드리고, 이제 좀 제가 이제 옛날에 남자라는 이유로 아니면은 뭐 이제 좀 그런 디스코 풍을 쫙 불렀는데 요즘에 또 많이 안 불러가지고 좀 옛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 그 노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여자의 일생 그런 것도 한번 가고.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어머님은 삼식이한테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딱 한 번만 제 노래.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고맙소라는 노래 그거부터 하나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슬슬 시동을 걸어가지고 옛날에 진짜 북을 그 월드급송이라는 이 음악을 막 붙잡을 지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제가 또 오늘 한번 또 모셔드리고 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시키세요. 나는 이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 이걸 시키세요. 자, 노래할게요. 아니 근데 뭘 물어보고 제일 싫은 사람한테 왜 대꾸를 안 하고 내 눈을 안 쳐다봐요? 네. 아, 내가 안 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 고맙소라는 노래 한번 보셔드리기 앞서서 초신 그대로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보여 장물을 레이펜? 레이맨? 패스. 자. 일단은. 저기, 남자들이 하늘에서 그 우주 쏟아지는 거. 아, 그걸로. 시그널. 자. 고맙소라는 노래 한번 가고 나서. 가고 있습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을 찾아오려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낙이 되어서 그대도 다치를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고 술 취한 그 날 밤 손등에 눈물을 덮을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줄 사람 세상이 흔적도 말아서 함께 할 거라고 그 뒤에 던지어 눈물이 잠들어왔어 날이 되어서 그대도 다같이를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고 몰랑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난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습니다 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딱 불러서 생각을 딱 했는데 진짜 그 올해 그 1월 달인가 2월 달에 이제 삼식이 이제 개인적인 이제 개인 콘서트를 하려고 이제 티켓을 다 맞춰놓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취소로가 이제 되는 바람에 콘서트를 무슨 못했었는데 지금 이따 보니까 인원수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은 꼭 분위기가 콘서트하는 그런 분위기 같네요 오늘 예, 분위기가 오늘 최고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노래를 할게요. 네. 저기 남자 아니 저 일단은 그 연무라는 노래 그걸 하나 봐요. 네. 아니면 저기 아 그래요 연무 한번 갑시다. 네. 그 유튜브 쪽에서 이제 또 댓글을 이제 보니까 삼식이 품바는 연무 부를 때가 참 괜찮더라.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 또 자리에 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연무라는 노래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연이 돼가지고 예, 그쪽 같이 하시는 분인데 예. 자 연모 예, 준비됐습니다 한번 가고 바로 신나는 노래로 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오늘 장구를 치면서 하늘에서 남자들이 때로 우르르 떠준다 뭐 하여튼 그 노래로 한번 장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가 엄청 긴 건데 예, 가야죠 자, 연모 주세요. 이말로 드릴게요. 아니 그냥 주세요. 그냥 뭐 원곡으로 그냥 쓰던 거 하지 말고. 자, 원곡으로 줘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그 코미디언들 이렇게 보면은 꼭 진짜 그 남철 남성남. 예, 제가 이제 또
그 한번 내가 이끌어가버렸는데 매일 욕 먹고. 네. 근데 나중에 지금 이제 팔굽혀 말린다고 저거 지금 쇼를 지금 하나 짜고 있어요. 그 시간 날 때마다 지금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똑똑한 사람, 네. 팔굽혀 말린 이제 바보 그 역할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이제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가사 틀리면 제가 이제 기방망이 때리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작업실에 꼬시고 있어요. 하자고. 네. 근데 이제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건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낚싯대 하나 더 사주면 또 금방 할 거예요. 자, 소방차 사줄까? 자, 연보 가봅시다. 줄! 희한하게 이 노래만 딱 나오면은 박수는 저절로 나오더라고. 자, 4분의 4박자로 갑시다. 이도저도 못하면서 사랑이 있었다 앞이 깜깜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 난 갈들 돌아가는 길을 지워 시간은 운이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다 전봉이고 왕봉이고 내 마음 울어 당신이 떠나서 나도 원하고 뜨거운 눈물이 빨갛게 고맙습니다. 오오오 맘 네. 있죠? 네. 이도저도 못하면서 사랑이 있었다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 나갈듯 돌아가는 지웠다 시간은 꿈이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전봉이고 마음봉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이 떠나서 나도 원하고 뜨거운 눈물이 빨간데 뜨거운 가슴이 빨간데 진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거짓말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20살 때까지는 진짜 음치였습니다. 진짜. 예, 개가 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20살 때까지는 진짜 음치였는데 그만큼 피나는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진짜 이 노력한 사람한테는 진짜로 거짓말을 못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노래는 들을만 하셔요? 잘해요? 네. 근데 저는 한 번이라도 제가 잘한다는 거는 못 느껴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조항조 씨의 남자라는 이유로
오래간만에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남자인데 그게 있을 거예요. 두 곡 연속으로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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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위기를 좀 오지만 슬슬 올 테니까 아까 지금 에너지 다 떨어졌나요? 예, 그럼 춤추지 마세요. 예. 에너지 다 떨어졌으면 그럼 춤추지 말아야죠. 예. 예? 할 거예요? 예, 그럼 니 맘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남자라는 이유로 슬슬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음악! 하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아직까지 에너지 남아있네요. 자, 너 갑자기 뭐 이렇게 많아? 앞에서 저기 자랑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홍매아버님. 아, 홍매아버님 두 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황범수님 두 장. 친구들이 잘 말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햇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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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네, 시도로 다, 부정문제 시도로 다.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이렇게 또, 그, 계좌 이체를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또 안 불러들 수가 없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여보세요? 예. 네. 내가 뭐 부른다 그랬죠?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남자인데. 그리고. 없어. 있어요. 기억력이. 그 세 곡 연속으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세 곡 연속으로 갑니다. 저기, 환영합니다. 저기 지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저기, 우리 저 더블랙댕님 한번 더 보고 싶은데. 그분 오고. 예. 네. 자, 아까 지금 흔들리시는데, 나 그분이 오는 줄 알았어요. 예. 네. 자, 음악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음악! 고! 갑시다! 하! 아! 기스코 빼놓은. 너무나 비상했어 세상이 하얀 그 속도
Come on, hey, come on.
바람도 눈바다에 좀 말려주세요. 참을 수 없지 불타는 이 밤은 눈바다
꽂혀서 내 사랑 당신을 따라만 버렸어요. 군사랑에 울려 퍼지는 백보도 소리를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요. 어제 오늘도 군사랑 군사에 떠나간 그림을 기다린다. 군사나라 갈매기야 이내 마음 그림인 버전 그림에게 소식 좀 전해달라고. 자 나오세요. 자 나오시면 조심조심님 아! 내가 되게 복잡하다. 이거 소리도 못해. 바람에 날리는 눈꽃처럼 내 사랑하시는 아이씨로 아이고 사랑에 울려내치는 백호동 소리는 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이제 다리 비춰보 할게요. 흔들어. 어제도 오늘도 그 사람 누군가에 떠나간 그림을 기다린다. 얻은 그림에 소식 좀 전해달라. 어제도 오늘도 군사람 부둣가에 떠나간 그림을 기다린다. 그림이거든 그림에게 소식 좀 전해달라고. 소식 좀 전해달라고. 자 엔딩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잠이 잤어.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어. 이만 봐. 나한테 좀 이게 좀 시간을 줘야지. 그건 아니고 빨리 갑자기 시원해 해달랬어. 알았어. 그러니까 알았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쪽이 팬들이 진짜 이렇게 좀 이게 하는 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그다음에는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하죠. 노래를 하나 부르는데 좀 예약을 하는 시간 좀 여기 캔디 품바인 거 지금 봐봐. 얼마나 지금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잘 경찰을 치겠죠. 자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면서 춤을 치기. 네 춤을 치기. 어차피 이런 우리 지금 이 연세에 지금 어디 가서 누가 대접 해주지도 않잖아요. 진짜로 안 해주니까 왜냐면 저번에 다 연세했죠. 저기 어르신 왜 그러신. 자 한번 신나게 한번 갈게요.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갈게. 출발 가자. 하고 싶은
내 마음 고백할래요. 자 갑니다. 단단한 나 눈이 멀어 당신만 보여도 단단한 나 기가 떠요 당신만 들려요. 어디 몸이 아프세요? 딱 한 동안 내 손 받아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아니 세상에 이 여태는 끝없이 해드듯이 불같은 사람 하고 싶은데 달려 언젠가는 내 맘 아니 이렇게 못해 이렇게 나나나나 눈이 멀어 당신만 보여요. 나나나나 귀가 멀어 당신만 들려요. 한 번만 아니 진짜 우리 캔디 풍바니 쪽에는 진짜 이게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해서 안 한 거네. 아주 다들 보니까 춤기기밖에 없네. 아유 세상. 아니 그럼 우리 저기 삼시 풍바 카페 뭔 칠렀다고 저기 풍선을 아래 집어넣고 뭘 아니 뭐 하려고 했어요? 그냥 그 저기 집어넣고 나오기만 한 거야? 뭐 뒤에? 예? 이제 에나로 가야 된다고? 한잔 갔네. 아 근데 너무 보기가 좋고 진짜 오늘 어제하고 오늘도 틀리게 진짜 오늘 저희들이 공연하는데 너무나 재밌게 합니다. 너무나. 예,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예. 아니 그 난 진짜 마음에 너 왜냐면은 이게 뭘 벗어주고 그러면 누가 막 나와가지고 막 받아줘야 되니까 괜찮아 나도 돼 어차피 드라이브 해도 돼 괜찮아 아이고 아, 죽지 마 아이 그럼 나 죽지 마 아이고 참 쓰레기야 네 저까지 놀아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막 옷도 받아주고 그러는데 뭐하는 게 지금 이벤트? 지금 우리가 이벤트인데 뭘 이벤트를 주냐. 자 오늘 어제 오늘 우리 또 세미 카페 또 사장님이 진짜 저희들 그 또 팔구 품바 또 저기 캔디 품바 또 삼십이 품바 참 유튜브를 보고 너무 또 조화가 잘 맞고 보기가 좋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게 또 초청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뭐 판매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오셔드린 건데 우리 저기 세미 카페 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들어오면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커피는 의무적으로 드셔야 되고 그리고 나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옷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수작업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새벽 5시에 빗나가지고 싹 만들어질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진짜 우리 그 캔디 품바님 이게 목에 지금 두르신 그 프랭카드와
이 하얀색 뭐 불리신 분 이분들한테는 거의 70%를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70%. 예.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70%. 180만 원짜리를 70%하면 얼마요? 좋을 때가 되죠. 자, 아니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은 플래카드를 80% 세일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가격은 딱 따지고 보면 40만 원밖에 안 하는데 80% 해주면은 막 120만 원 막 하면은 와 엄청 싸다 그러면 사요. 이 장사 노하우입니다. 사장님 80% 세일인가요? 예. 원래 얼마짜리죠? 160만. 그 160만이죠. 예. 자. 야, 눈 깜짝 안 나고. 하여튼 머리도 좋으세요. 자, 남자들 하늘에서 그거 한번 가봅시다. 아까 우리 형이 캐디 부반님하고 우리 선생님 셋이 할 때 막 춤춰가지고 허리가 지금 삐걱했나봐요. 큰일이네. 허리 삐걱하면 저희들은 힘들어요. 아니, 일을 못해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반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늘에서 남자들 내가 기억나. 아, 내가 기억나. 네. 알았어요. 이거 말고 오래간만에 남자들이 하늘에서 비슷하고 있는 그거 한번 합시다. 수목하지마. 저기 저 님 거 뺏어버려. 안해. 아니 감독님들이 영상 안 봐요. 그죠. 우리 영상 감독분들이 수목고 참 이게 현장에서 보기 좋은데 영상이 잘 안 나오면 막 흥이하게 나온다고 저 뿌리지 말라고. 네. 저기 저 코드 다 빼버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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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구를 한번 치고 여러분들이 앵콜이 나오면 어제 북을 한 번도 못 쳤으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북까지 멋있게 한번 갈게요. 준비됐죠? 그 음악 힘들어 진짜. 어저께 탈산이 부모님이 얘기했죠? 힘들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못한다고. 그게 이제 확입니다. 앞으로 저 몇 년 동안 갈까요? 네? 앞으로 30년? 우리 잘했어. 자, 아유, 우리 어머니, 제가 각설이 한 27년 됐는데, 자, 앞으로 몇 년 더 할까요? 20년 만 더 할까요? 20년 만 더. 아니, 근데 다른 분들도 맞는 말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도 이제 어제 확실하게 내가 알았지만은 모르냐? 네, 고맙습니다. 딱 5년에서 6년, 네, 그것만 하고 때리시면 돼요. 딱 맞아요. 아, 이게 딱 보여요. 자기야, 앞으로 5년에서 6년만 해야 돼. 네. 원래는 딱 3년만 하고 제가 접을까 했는데 5년에서 6년만. 6년만 더 이제 속 긁으면서 좀 자고. 네. 자! 아니, 거짓말이지. 진짜요? 진짜요? 왜 그분 났어요? 음악! 준비되시면 함께요. 출발!
오래간만이니까 힘들어. 이번에 내가 하면서 쉬게요. 앵클이 안 나와서도 부부 칩니다. 가볍게 들어. 자. 내가 각설이 하기 전에 10대 때 한 18살이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네. 오지고 땅포. 예, 예. 옛날에는 그 아파트, 그 아파트 돌면서 세탁하시는 분들. 제가 그걸 했었어요. 그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이 좀 이렇게 돼요, 진짜. 그때는 그냥 세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소리 길게 빼야 돼요. 세탁! 이렇게 해야지. 세탁이요! 그러면은 막, 예, 길게 빼야 돼요, 진짜. 세타. 자, 이번 제가 옛날에는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옛날에 제가 마지막 세대 그 가설극장 쉽게 말하면 이제 약장수라고 하죠. 포장치고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 세대인데 야, 거기에서는 진짜로 운전하면서 동네 방송하고 막 그랬었어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료 가설극장에서 단돈 10원짜리 받지 않고 무료 대공연. 오늘은 전국 노래자랑 사회 보신 송혜 선생님이 오십니다. 많이들 참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내가 이거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신경 붙여. 자 광대. 아니 그 관계 저 허야라 할까요? 빈지기 할까요? 빈지기로 하, 진짜 아프다 진짜 오늘 불문다. 근데 저를 이제 매번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딱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설 수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아우 씨 또 있네요. 내 빠지네. 아니 왜냐면은 아니 근데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말씀하시기 아유 왜 없어요 있어요. 아니 오늘 정도인데 또 저기 구설수리 또 있어요? 내년에 하, 자 그러면은 빈지 아씨 여자분 하기 싫은 거 자 내가 진짜 이 그것 때문에 진짜 그 구설수 때문에 진짜 고생하고 우리 여기 캔디풍반님도 있지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구설수를 많이 있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내 1년만 그래요? 그럼요. 계속? 2, 3월 달만? 2, 3월 달만? 지금서 만나가지. 자 여기 우리 팬분들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올해 저기 12월까지 지나고 해돋이 끝나면은 저는 이제 4월까지 일 안 잡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자 캔디 풀어내는 거 해야겠다. 죽여볼 거예요. 자 웃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자, 그래요. 그래서 뭐 거길 가든, 예, 여기 이쪽을 가든 예, 가세요. 왜냐면 저는 구설수리 때문에 이제 지겨울 수 있어요. 구설수리 왜? 다 빼보내요 그냥. 자, 아니 근데 구설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를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얘기. 예를 들어서 나쁜 얘기면은 모르는 사람들도 야, 뭐 산식 그거 알아? 막 얘기를 해.
나쁜 얘기는. 근데 좋은 얘기, 좋은 얘기는 신나고 지 혼자만 알고 있어. 누가 네 얘기하지도 않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웬만하면 말하지 마세요. 진짜 나는 그 방송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누가 이러더라. 상식에 대해서. 근데 닉네임을 얘기해 주면 난 몰라요. 그건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해가지고 당신 나 아냐, 모른대요. 근데 신라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까? 이런 시작.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혹시라도, 예, 남들하고 이게 안 섞을 때는 필요한 말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어머니? 예, 예. 자, 빈지게 한번 갈게요. 아우, 옛날에는 이게 좀 잠깐만 해도 숨이 금방 딱 멈추고 있었는데, 이제 힘들어요. 차라리 저기 사모님, 이 조그만 무대 하나만 만들어줘요. 그냥 나 혼자서 맨 그냥 노래 부르고 손님들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고, 커피 그냥 옷이 잠깐 팔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나 근데 돌아다니면 이제 시켜 주겠어요. 여기 공기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일도 힘들고요. 자. 자, 빈지게 가볼게요. 예, 여기 누군 손이 좀 줄여놓으세요. 예, 저기 아니 여기 지금 보면서 시발놈이 실시간에 왜 부르는지 난 이게 나와요. 현장에서 보면 되죠. 지금 방금 누가 봤어요? 아니요. 시발놈 뭐라고 할 수도 뭐. 자, 무대에 내리겠어요. 자, 가봅시다. 빈지게 출발.
오늘 또 북을 치면서 새로운 걸 또 보여드렸는데 괜찮아요? 네! 저희들은 그 연습을 합니다. 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벌주하셨네요. 어제하고 틀리네요.
나만다 가지고 고생했어. 사랑. 아, 예, 고맙습니다. 혹시 저기 일 끝나고도 다시 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빈말. 자, 빈말이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복분만 들어오려다가 다시 나와. 갑시다. 자, 이 음악 소리가 날 때 시속 말고 여보 사랑해. 나 만나가지고 고생 많아서 기승말로 한마디씩 해줘요. 이럴 때 지인님 옆으로 빨리 와요. 기승말로. 한마디만을 해줘요. 정말 사랑했다고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도 그 말이 듣고 싶어요. 한마디 말을 해줘요. 이대로 가지 말라고 다시 또 만날 수는 없어도 웃으면 떠날 수 라도 당신 하면 모든 말 가슴 지는 믿고 싶어요. 거짓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사무치게 그리울 테니 한 번만 나에게 이렇게 말해. 빈말인 줄 알고 있지만 그대 없이는 허전한 가슴 기댈 곳이 없다고. 탈북인반님 나한테 걸렸어. 이리와. 여보. 한마디 말을 해줘요. 여보세요. 이대로 가지 말라고 다시 또 만날 수는 없어. 말이라도 다시 하는 모든 말 가슴 치며 짓고 싶어요. 거짓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사무치게 그리울 테니 한 번만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빈말인 줄 알고 있지만 그대 없이는 허전한 가슴 기댈 곳이 없다고. 기댈 곳이 없다고. 자, 어? 누가? 나 울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왜 울어? 아니, 눈이 맺힌 거 같았어. 씨가 지금 눈이 뻘겋고. 이게 진짜 이 가슬이 27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이런 좀 좁은 노래를 부를 때도 본인 혼자 이 감정을 좀 컨트롤 해줄 알아야 돼요. 네. 이게 좀 경력이 좀 오래 되다 보면은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딱 내려놓고 이제 아우 이제 긴 말로 예, 아 우진 매력 하면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할줄알아도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불러보고. 예. 네. 아, 빈말이라고 감동했다고. 봉다리님이.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부장 아니죠? 네. 부장 아니죠? 볼보시. 자, 어쨌든,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봉다리님, 혹시 마지막 곡으로 한 곡만 더 하고 저는 이제 물러갈까 하는데, 혹시 무슨 노래요? 듣고 싶은 노래 하나 더. 무슨 노래요? 옹이. 아, 옹이? 예, 네, 옹이. 예. 네. 저기 옹이라는 노래. 예, 네, 그거는 저기 제가 저기 화요일 날 라이브 방송할 때 해주고 저기 때라는 노래 하나만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저는 이제 이 때라는 노래 딱 끝나면은 우리 이제 팔굽품바님이 지금까지 우리 캔디품바 저희를 셋이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시간을 보니까 한 시간을 넘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예, 맨 40분, 50분 그러는데 오늘은 한 시간 반 동안 예, 풀로 갑니다. 예, 저 팔굽품바님 오늘 가능하시죠? 왜? 아니. 캔디품바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1시간 40분, 30분 이렇게 하고 저도 거의 1시간 20분 뭐 이렇게 하는데 꼭 혼자 이렇게 1시간을 안 넘어. 오늘 가능하겠어요? 오케이. 지금 1시간. 그럼 딱 맞아요, 시간. 자, 오늘 저기 더듬어서 그래. 네. 1시간 10분 하게, 1시간 10분. 아이, 2시간 할게. 2시간? 2시간? 자, 이따가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부터 시간 재세요. 네. 네. 자, 때라는 노래. 제가 이 노래를 지금 부르는 이유가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든 가운데서라도 진짜 이 공연할 때마다 멀리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또 상당히 저는 진짜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셔가지고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에 주시는 분들 물론 너무나 고마운데 그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멀리에서 오시면서 기름값 들죠, 토요일 들죠, 밥 먹죠, 숙박 들죠. 진짜 한번 오시면은 기본 30만원, 40만원 그냥 깨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진짜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힘든 시기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빨리 진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6.25 때도 금방 잘 견디고 지금까지 계속 왔잖아요. 그죠? 자,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물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때라는 노래 가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머릿속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때! 갑시다. 자, 이 힘든 시기에도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시다. 헷! 헷! 나처럼 물러가는 역할 때는 물러가지 오르고 오르면 끝이지 내려오는 게 끝인다 내 마지막 하늘 신을 따르 하늘 한 번 보고 싶어 손절 기계는 누구일까 나 본 거 내게도 때가 올 겁니다. 이왕이면 웃고 살던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던 즐거워지고 영원히 깊는 것만 같았던 지난 길을 보다 오는 추억 깨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가 돌아보 오늘도 힘차게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지나가니까 네 지나가니까 우리 팬님 잘 지나가
또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든 것만 같았던 지난 일을 돌아보면 추억되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가 돌아보면 웃는 날 본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면 힘을 내야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고마워요.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면 힘을 내야지. 오오오오오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가 돌아보는 웃는 날 본다. 오늘도 기차게 때를 펴고 가도 사진 보면 힘을 내야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머리에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스쳐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기 그 캔디 품바님 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그 팬분들이 제가 공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 4년, 3년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는 안 보면은 괜히 걱정되고 예, 그런 이제 관계가 이제 됨으로써 진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웬만한 자기들 집구석에 이제 그 생활은 다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알면서도 일부를 물어보지 않는 게 다 그런 부분. 예, 왜냐하면 또 그 아픈 부분을 또 살짝 또 건드려주면 또 힘들고 할까봐 제가 지금 방금 때라는 노래 말처럼 잘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긍정적 마인드로 좀 이게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때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여기 계신 우리 캔디 품바님 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자 제가 선상으로 파이팅 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같이 이 진짜 이 속에 있는 응어리를 파이팅 이 말 한마디에 다 해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파이팅 하면은 같이 따라서 파이팅 크게 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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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나가리라 잘 지나갑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